자, 41, 2번네요. 뭐, 원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하게 됐네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내용 볼까요? 도대체 얘가 무슨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가? 한번 봅시다. 맨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 to an extent란 단어는 어느 정도라고 쓰는 이 지금 그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는 모든 인간은 seek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을 seek는 요, 뜻이 뭔가를 찾다 또는 뭐 추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뭔가 추구한다. 어떤 행동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activities란 복수형 명사를 선행사로 받으니까 원인이 되는, 어느 정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추구한다. 아니, 왜 나한테 통증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걸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하려고 그러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바로 pleasure, 아까 말한 만족,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뭐 변태입니까? 왜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을 합니까? 자, 그 뒤에 내용이 whether 뭐뭐이든 뭐이든 이것이 spicy food, 매운 음식 속에서 발견이 되든 강한 메시지 속에서 발견이 되든 아니면 stepping into a too cold or too hot bath,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목욕탕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뭐 여러분 뭐 목욕탕 가보면 아시죠? 뜨거운 물을 막 할아버지들 막 어이 시원하다 막 어우 좋다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거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은 기뻐하셔요. 그죠? 너무도 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근 말한 것처럼, 아니 물론 어느 정도 고통이 유발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왜 할까? 그 이유는 그걸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방금 했던 목욕탕 뜨거운 물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자, 핵심은요, 대디아다. It is a safety threat. 이두개 약간 서로 역설적입니다. Threat는 위협인데, safe는 안전하냐? 안전한 위협이란 뜻입니다. 안전한 위협? 이게 뭐야? 자, 그 뒤에 봅시다. 안전한 위협이라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우리 두뇌는 perceive는 인식하다, 이해하답니다. 그 자극들이 뭐라고? To be painful,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아, 뜨거워, 고통이 인식이 되죠. 그러나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그 뜨거운 물이 내가 들어가서 뭐 라면 국물에 라면 익듯이 익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참을 수 있을 정도? 그말 그대로 non-threatening,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원리를 설명하고서 왜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이나 만족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느냐? 흥미롭게도 이러한 것들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에 있어서 유머, 농담이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냐? 보세요. 하나의 safety threat라고 하는 그건데 이것은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방식은 by라는 전치사는 뒤에 동명사로 뭐뭐 하는 것에 의하여요. 그런데 이 violate는 어기다라는 뜻입니다. 어기다. norm이란 말은 그 기준이나 뭐 우리가 읽은 그런 것들을 어김으로써 이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들. 예를 들면은 뭐 남의 가족들을 흩뜨지 마라.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우리 욕 같은 거 사실은 잘 뒤져보면 부모님을 욕하는 거죠. 내가 갑자기 걔 아들이나 딸이 된다면 내 부모는 걔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규범적인 것을 어기는 행동.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건 유머라는 게 상대방한테 기쁨이나 재미를 유발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소위 말하는 플레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장난스럽게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야이 뭐야 이야 이놈 새끼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선생님,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예요? 라고 정색하고 받진 않죠. 같이 깔깔거리고 웃죠. 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문제가 되는 뭐 소위 말하면 threatening,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중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잠깐 멈춰놓고 선생님의 아주 재밌는 지금 여러분 너무 깔깔깔 웃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유머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는 느끼기에 uncomfortable,
불편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뭔가 아까 말했던 뭐 패드리 비슷한 그런 농담도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쁜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게 그 이상 넘어가는 시점은 아니죠. 세이프. 아, 나 더워서 죽겠네. 오,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안전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러한 컨텍스트, 어떤 상황이나 내용 속에서 바로 어떤 거, where 서바이벌은 죽느냐 사느냐 라는 생존이라는 것이 명확히 not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 그런 곳, 그죠?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고통에 대한 바램은 고통을 원하는 거죠. 실제로 보상에 대한 바램이 된다. 뭐가 아니라 정말 뭔가 고통받거나 벌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보상과 같은 그러한 효과는 comes from 뭐로부터 옵니까? 바로 이러한 감정이나 기분이거든요. 어떤 기분? 고통이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mastery, 익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이런 보상 같은 걸 느낀다라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뭐 뒤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당신의 chili eating habit, 고추를 먹는 행동 같은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것이 더 플러스 비교, 더 플러스 비교 아시죠? 더 못마다, 더 못마다 더 눈에 확 띄거나 놀라웠다라는 것, 놀랍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내용 봅시다. 뭐냐면 이 chili eating, 여러분은 고추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마라탕 엄청 좋아하시나요? 나에게는 이거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매운 걸 먹는 그런 통증이, 고통이 기쁨이라고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맵찔이라고요? 빨간 거 좋아해요? 나는 먹으면 빨간 똥 싸요. 너무 싫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데 봅시다. 우리가 뭔가 액티브한, 뭔가 막 활동적인 그런 ingredient, 재료란 뜻인데 무엇에? 칠리라는 것에. 그게 뭐냐? 캡사이신이라 여러분 부르는 바로 그 요소입니다. 잉그리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 이것들이 혀를 터치스 딱 접촉시키는 말 그대로 혀에 이 매운 그 뭐 마라탕을 얘기합시다. 마라탕에 드는 그 매운 그 캡사이신이 접촉하게 되면 그것은 자극을 합니다. 어디를? 정확히 똑같은 리셉터는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뭐죠? 기관이거든요. 그걸 수용체라고 해서 리셉터라고 그래요. 수용체. 정확히 똑같은 그 수용체인데 그것이 액티베이트, 작동하는 수용체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그 세포 같은 것들이, 피부 조직들이 화상을 입었을 때.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라운데요? 너는 지금 화상을 입었을 때의 그러한 느낌의 고통을 일부러 매운 칠리를 먹으면서 여러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걸 먹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쳐다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 그럴 거면 고추를 먹을 거면 차라리 입에다 불을 지죠. 자, 농담이에요. 자, 중요한 거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상을 입는 그런 때 작동하는 그러한 수용체와 같은 수용체를 자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이 knowing이라는 게 주어. 아니, 그 다음에 동사는요, 놀랍지만, produces가 동사입니다. 동명사, 주어, 단수. 동사, 단수, 동사. 자, 그럼 안다는 것이죠. 뭘 안다는 것이냐. A. 우리의 몸이 뭔가를 발사하는 거야. 위험 신호를 밖으로 fire off. 팍! 하고 발사한다는 걸 알아. 그러나, 또 두 번째 뭘 알아? 우리는요,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그 사태. 그 매운 걸 먹는다고 화상 입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런 걸 안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 원했던 바로 이 pleasure, 만족이나 기쁨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형성해낸다. 이러니 여러분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매운 거를 드시는 거예요. 피똥 쌀 때까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hating, 싫어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칠리를. 선생님과 맵찔이들이, 나같은 맵찔이들이 그래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learn to derive pleasure from it. Derive A from B는 A가 B에서 파생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위에서 말했던 그 칠리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당연히 repeated, 반복되는 exposure, 그 매움의 노출이죠. 나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는데 왜 난 지금도 맵찔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을 통하여? 동명사입니다. 안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걸 학습하게 되는 거죠. 뭘 알아? 그들은요, will never experience any real harm. 절대로 진짜 해로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걸 통해, 아, 이건 기쁨이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흥미롭게도, 자, 고통을 추구하는 것, 무엇을 위해, 통증을 위한 그 자체로 고통을 추구한다는 행위는 appear라는 단어가 나타나다 뜻이 뭔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뜻이 있어요. 자, seeking이라는 게 동명사니까 당연히 주어동사 수의 1차로 단수동사, 뭐인 것처럼 봅니다. 굉장히 uniquely human, 뭡니까? 독특한 인간의 것처럼 보인다. 인간 말고 동물이나 다른 것들은 없는 유니클리, 우리만 갖고 있는, 그죠? 자, 유일한 방법, 과학자들이 have trained animals, 동물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preference, 선호도를 갖게 만드는 진리에 대한, 매운 그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한테? 동물들에게. 또는 그들로 하여금 뭐야, self-harm, 스스로를 자해하게 만들 수 있는, 스스로를 막 때리거나 물거나 하게 하는, 통증이 일어나잖아. 근데 그걸 왜 하겠어? 안 하지. 자, 이런 유일한 방법은 have the pain, 그 고통으로 하여금 항상 직접적으로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되어진, 관련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엇과? 기분 좋은 보상. 결국 내가 칠리를 먹으면 아 죽을 것 같아 깽깽깽깽, 그런데 먹고 났더니 우리 주인님이 강아지인 나에게 엄청 맛있는 보상을 줘. 그러면 그 보상 때문에라도 그 매운 것을 먹게 되겠죠.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보상 없어도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런 부분에는 독특한 거고, 동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플레저블한 보상을 해줬을 때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고통을 참으면, 고통을 지나가면 아주 만족할 만한, 좋아하는 그런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인식해주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답이 1번인데 우리가 인간이 이런 고통스러운 기쁨, 매운 걸 먹는데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기쁨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